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를 클릭하셨습니까? 핫클릭 시작합니다. 네, 제주도에서요 행인들을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때린 30대 남성이 있습니다. A씨라고 할게요. 이 A씨를 제주동부경찰서가 폭행과 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자, 이 남성은요 지난 16일 오전 8시 50분쯤에 제주시 도련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70대 여성을 때려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한 달 사이에 제주 일원에서 행인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남성은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남성은 경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케이블카가 저렇게 하늘 위에서 멈춰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 두륜산 케이블카가 공중에서 멈춰서 관광객 30명이 2시간 넘게 고립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남 해남소방서 등에 따르면요, 어제 오후 5시 20분쯤입니다. 해남군 두륜산 하행성 케이블카가 멈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업체 측은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케이블카를 운행했지만 과부하가 걸리면서 속도가 나지 않아서 승객들은 오후 7시 20분쯤, 그러니까 멈춘 지 2시간쯤 뒤에서야 하부 승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승객 중 일부는 어지럼증을 보여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 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대피했고 경찰 특공대와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자, 서울 성파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19분쯤 123층짜리 롯데월드타워 100층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문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자, 경찰 특공대와 소방당국이 출동했고 100층에서 행사를 하던 30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자, 경찰은 1시간여 동안 수색한 결과 의심 물건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색을 끝마쳤습니다. 핫클릭이었습니다.